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간증을 미국 2017년도인가 LA 이제 그 베델 한인교회에서 북한 인권 국제 대회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경험했던 그 감옥의 그 간증을 제가 스피치를 하다 보니까 새들백 교회 리크 워렌 목사님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가 내 스피치를 듣고 있다가 자기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리 고어렌이 쓴책 '목적이 이끄는 삶'을 중국 감옥에서 보고 전도해서 중국 감옥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그 새들백 교회 수석 부목사가 듣고 리 고어렌 저자한테 당회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리 고어렌은 주말에는 지금 은퇴했지만 주말에는 교회 안 있거든요. 근데 수석 부목사가 전화를 해서 야 피러 정이라고 하는 얘가 뭐너 책을 중국 감옥에서 듣고 전도하고 놀라운 일이 있던데 지금 이거 회의 끝나고 나면 이거 한국 감옥 못 만났는데 혹시 일정 바꿔서 지금 우리 빨리 범교에 들어오셨냐 그랬더니 리고렌이 일정 취소하고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 와가지고 리고렌하고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귀한 교제를 했죠. 아니, 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은혜 받는 일입니까? 예, 그 제가 이제 늘 향후에 제가 이제 회고록을 이제 쓸 예정인데 리고레 목사님도 너무너무 감동과 감격을 받고 나서 당시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인권 구출 활동 바빴고 지금도 바쁘지만 제 비전은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 청소년들이나 우리 북한 여성들 자녀들을 위한 인터내셔널 국제 언어학교 물론 언어학교가 많이 있는데 당시에도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허락은 받았는데 제가 그 뒤에 조금 사정상 못했습니다. 이제 정배드로 목사님 하셨던 일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 또 직접 구출하셨던 분들, 아직까지도 민감한 얘기가 많아서 실명을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자세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단서가 될 만한 얘기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나중에 편집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일부러 조금 그 부분은 신경 써가면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장 대표님이 갑자기 불렀지만은 그래도 12, 13년 전부터 정말 험난한 이 활동을 같이 해왔는데 제가 빚이라도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빚 갚으려고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하시는 활동 소개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2012년, 13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었죠. 왜냐하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라고 유엔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조사를 할수 있도록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구성을 한 겁니다. 결의안에 의해서. 그게 이제 COI라 그러는데 그 2013년도에 권고안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가 되어져서 보고서가 북한 인권 보고서가 2014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보고서가 된지 10년이 된 해입니다, 올해. 북한 인권 보고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핵심 사항이 뭐냐면 북한의 인권은 수십 년 동안 끔찍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저질러졌다. 이 북한 인권 침해 당사자를 국제 형사재판소나 특별 법정에 세워야 된다는 게 공고와 결론입니다. 국제 범죄 네개 가운데 한 개가 반인도 범죄예요. 전쟁이나 침략이나 대량학살이나 반인도 범죄. 그래서 북한의 인권의 반인도 범죄는 형사적 유효 소추 만료 기간이 없이 기간이 없습니다. 쭉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계속 북한의 반인도 범죄 국제법정 세워야 된다. 결국 최종 책임자는 김정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의 국제법정에 제소하기 위한 이 부분이 저희 국제사회에서의 큰 어젠다이고, 대한민국은 사실 말하면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이 처음인데, 대한민국은 헌법상 북한 영역과 북한 주민과 북한의 모든 사항은 통일 전, 통일 후라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과 자국 법에 의해서 돼야 됩니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서 국제 규약에 따라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법무부하고 통일부하고 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피의 당사자인 김정은이
출석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골석 재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골석 재판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그 우리나라 3만 4천 명의 피해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증언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기록한 것은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지만 하나원에 들어온 탈북민 통화에서 기록한 기록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 가서 네. 거기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은 법무부로 가기도 일관이 하고 되고. 법무부 검사가 그것을 기소할지 말지를 심의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의 관할권을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참 앞으로 해야 될 건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만약에 국내가 정권이 바뀌면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또 이게 참 영향을 많이 받죠.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국내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가지고 타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할지라도 국내에서 자국민처럼 보호 책임을 가지고 네. RTP라고 해서 하는 그러한 국제 협약을 따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조금 연구를 해서 좀 기소와 제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관심을 갖고 있고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는 지구상 어디서나 네네.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 두고서는 통일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평화적 통일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이미 통일 전에 서독과 동독의 국경에 짤스키터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시민을 총으로 쏜 사람들까지도 네. 나중에 다 기소하고 나이가 90 이상이 되어도 네. 다 기소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서 네. 아, 그렇죠. 인권 침해 사례 철저히 다 기록해서 보존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당장 기소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럼요. 북수뇌부에게는 김씨 족속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의심의 그럼요.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다른 뭐 인권 옹호 운동이나 탈북자 구출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금 심각하고 해야 될 과제가 21대 국회는 넘어갔고 네. 22대 국회에서 현재 북한 인권법 제정은 저희 시민사회와 인권활동가들이 열심히 뭐 삭발투쟁하고 시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해서 2016년 3월 2일 저녁에 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통과는 됐지만 19대 국회 말에 네, 근데 사실상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실행이 않습니까? 안 되고 북한 인권 재단도 지금 정식 출범이 안 되고 있고 8년이 넘고 9년이 돼가도록 네. 그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첫째로 이제 북한 인권 기록센터 통일부에 설치됐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법무부에 설치됐습니다. 네.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다 근데 북한 인권 우리 단체들이나 네. 북한 인권 옹호 활동하는 데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많은 어떤 역할을 저희 NGO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통령의 어떤 직무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한데 근데 사실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북한 인권 재단이 설치돼야 되거든요. 네.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근데 북한 인권법에 여야 합의에서 통과될 때 내용을 보면요. 지금 현재 야당이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를 하면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국제법 관련돼선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허술한 게 많아요. 네, 기초적인 것만 들어갔죠. 너무 기초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원하는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인권 대화나 이런 부분을 다 합의해서 수용해가지고 같이 통과했거든요. 근데 이사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정확히는 북한 인권 재단 이사도 여야가 네, 동수로 다섯 명씩 네.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두 명 추천.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은 8년이 넘도록 네, 아예 추천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김정은의 눈치 보고 있거나 또 정권 자기들이 잡으면 남북관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북한 인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결의안도 노무현 대통령 때였나요? 아예 네. 기권을 하고 네. 아예 그냥 참석도 안 한 해도 있고 노무현 시기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에는 아예 뭐 유엔에서 해야 될 일을 완전히 손 놓아버린 거고 세계 참 시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어떤 우리가 당사국이 아닌 것처럼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그나마 남의 일인데도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가 그렇게 행동하면 국제사회
사회에 욕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국민에 해당되는 우리 북한 주민 두 명을 뻔히 그 죽음 사지로 강제 북송할 수 있습니까? 네. 2019년도에 판문점 통해서. 어민들 강제 북송. 아니 그 사람 그분들이 북한에서 뚜렷한 어떤 흔적도 없고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귀순을 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국에서의 기소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그냥 그것들을 다 감추고 북한으로 그냥 무조건 구금한 지 5일 만에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저는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의 뭐 범법 행위가 이런 게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100%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직도 그 사건은 저는 상당한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돌려보내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보내야 했을까? 두 명의 우리 북한 청년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이후에 그들의 생사 문제, 그들의 인권 문제 이거 저 북한에 늘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책임 당사자들 책임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를 도보다리에서 USB에 담아가지고 무슨 내용을 전달했는지 네. 그것도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우리 탈북민들 보호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하지 못한 것들 참 많죠. 그 지금 대한민국 현재 법에 따르면은 국가 기밀을 북에 보내는 거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통일부에 그 USB 내용이 뭔지 물어보니까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넘겨줬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떳떳하게 어떤 내용의 자료란 것을 미리 알리고 줘도 우리가 의심사인데 네. 말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이 신했잖아요. USB 그렇죠. 줬다고. 근데 USB 준 내용이 뭐냐고 도대체. 네, 그럼 뭘 줬느냐. 그게 무슨, 궁금한 거죠. 무슨 영역으로 뭐 때문에 줬느냐.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설치되도록 네. 사실 현재 여당이 무능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특검을 실시하자고 한 거나 뭐 여러 가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합의 처리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여야가 하기로 했다는 그러한 노력도 있었었는데 이 현재 여당 우리 보수당이 항상 결정적일 때 그런 걸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그냥 아예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도 북한인권 의식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약하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는 분은 내가 네. 못 봤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절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기 최성룡 대표하고 네. 탈북가족협의회, 그 네,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이신가요? 예, 예. 피해가족협의회 회장님이시죠. 저는 농반집만으로 최 회장님한테 사설 국정원장이라고 네, 그렇게 부르는데 유엔 예, 사무소에서 이제 뵙고 뭐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분하고 저하고 우리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하고 네. 국민의힘에 북한인권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은 임명이라도 하려면 와가지고 해서 임명장도 주고 그리고 북한인권 어젠다를 저희 위원회를 통하여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왜 비대위원장이 다 하고 다닙니까? 그걸 선거 캠페인 전략이 아주 참 미미했다고 보고요. 아무튼 저는 당원은 아닙니다만 좀 그런 부분 최근 북한 상황에 관해서 이전만큼은 꼭 좀 얘기해야 되고 싶은 게 있다 라는 점이 있습니까? 정말 최근 인권 상황이라면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작년 10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에 바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600여 명의 탈북자들의 현재 상태가 꼭 제일 궁금하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UN 강제적 비자발적 실무그룹 그 함께 연관되어 있는 자의적 구금 실무위원들과 UN 사무소를 통해서 영상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600명 중에는 정말 여성들이 한 80, 90%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도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거의 6개월 지났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가족들에게 아직도 소식이 간 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수감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럼 저희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최소한 폐쇄된 관리소, 정치범수용소로
가지 않느냐. 이 부분들의 생명이 너무 심각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강제 북송 중지 캠페인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강제 북송 당사 중국 책임도 따져야 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에 계속적으로 따져야 되고, 향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최근에도 북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 소수의. 예, 예. 네. 스몰. 네. 소수적으로 계속 북송되고 있고, 또 들은 정보로는 어떤 한 지역에서 200명이 한꺼번에 북송됐다라는 정보도 들었는데, 참 비극적이죠.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강제 북송의 문제가 중지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특히 한국 정부,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북한 인권 애드보카시를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데이비 캠프에서도 알리고 또 해외에 있는 각국 정상들에게도 알리고 노력하는데 서포트, 주변에 핵심적인 어떤 뭐랄까요, 브레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네네.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네, 외교부나 생각합니다. 정부나 또 하여튼 여당 책임 핵심 어떤 거버넌스를 갖춰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도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사실 그 통일부에서 1년에 지금 20억 가까이 예산 집행을 각 단체에게 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어떤 아직은 재단이 되기 전에 어떤 그런 것들은 그나마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엄격히 따져보면 캠페인이고 알리는 일이지만은 실효적이고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해결해 가는 데서는 아직도 역량이 부족하고 또 저희 같은 단체들이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건은 빨리 여야가 22대 네. 국회에서는 재단 이사 추천해서 설치하고 북한인권재단부터 정상궤도에 올려놓아라. 놓고 그것 정말 여야가 22대에서 꼭 했으면 좋겠고 더욱더 이제 우리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 좀 관심 갖고 네. 중지시키는 노력을 외교부와 통일부 국가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탈북자 구출 현장이 되게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통제도 심하고 감시도 심하고 비용도 많이 높고 네, 그래서 저희 북한정의연대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탈북자 구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심 갖고 네,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우울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조금 분위기 반전 차원에서 몇 가지만 끝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한별 소장님과 지금 한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희들은 통일광장 기도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고백했느냐를 두고 두 분의 증언이 엇갈립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과감하게 네. 손잡고 네. 보자마자 바로 마음에 드셨습니까? 약간 이렇게 필이 꽂혔는데 네. 양심상 네. 그 감정을 억눌러 했었습니다. 아니, 왜 양심상 왜 어떤 양심이? 뭐 여러 가지 삶의 수순이라든지 네. 남북 제가 탈북자 같고요. 네. 우리 아내는 아주 멋있는 한국 여대생 같고. 네, 그 역전되는 듯한 느낌이 있으셨다. 또 어떤 세대 갭도 좀 있는 것 네.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한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백을 했죠. 이한별 소장님이 바로 받아주셨습니까? 한참 고민하셨고 네. 그 나중에 승인을 받았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나를 왜 승인하고 받아줬는지 네. 탈북자처럼 고생도 많이 하는데 북한 인권을 위해서 감옥 간 공로가 크다고 점수를 많이 줬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좀 이런 표현은 좀 거시기하지만 이 수감 생활의 본전을 확실하게 뽑으신 거네요. 전도도 하셨고 네, 뭐. 귀한 인연도 많이 만났고 결정적으로 이게 결혼에 엄청난 가산점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초심을 잃지 않고 북한에 어렵고 갇힌 분들을 위해서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북한 인권 하시는 분들 또 기타 많은 분들 해외에 계시는 북한 인권 운동가들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콕 집어서 삶의 동지이자 같은 운동의 동지인 이한별 소장님께 영상 편지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기 영상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한별 소장님이 절대 자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제가 한 거니까 제가 방금 해버렸는데 네. 처음인데 이렇게 뭐 하는 거 네.
여보, 늘 고맙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단체 활동이 참 적어져서 사는 것이 힘들 만큼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만 버티면 다 잘 될 거야. 화이팅! 네. 조금 더 버텨서 다 잘 되는 그 날이 얼른 오도록,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정베드로 목사님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투지가 주님 안에서 가열차게 불타오르도록 베나TV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스토리는 제가 우리나라 외교부를 상대로 많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는 따로 그것만 따로 해야 되겠네.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가 해왔던 상황을 좀 리포팅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개선해야 될지 아마 탈북민들도 제와 같은 이야기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베트남 루트가 막혀버렸습니다만, 지금 베트남 감옥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모 정권 하에서 정베드로 목사님이 워낙 가열차게 운동을 하셔서 제가 저 감옥 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때 농반 진반으로 3개국 감옥을 겪고 나서 그 비교하는 증언을 쓰겠다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이 베트남 감옥 얘기는 언제 따로 시간을 내서 따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 나라는 잠깐 10시간 감금됐었는데, 네. 당시에도 상당히 참 극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건 아주 먼 훗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